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가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좀큰 틀로 봐야 되는데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말을 섣불리 드리기는 힘들고 그냥 제가 투자를 컨설팅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언제든지 경제가 좋으나 나쁘나 이익을 얻는 사람과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의 메커니즘은 유사 이래로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탔을 때 선장이 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키를 아무리 잘 잡아도 거대한 헤일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 그거는 조각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큰 힘을 차지하지 못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을 보세요. 중국을. 중국이 경제 대국이잖아요. 전 세계 2위권에 들어간. 예, 순전히 뭐큰 땅덩어리와 인구를 밀어붙인 거죠. 인구로. 문화적인 저력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근데 미국의 어떤 그런 무역전쟁 앞에서 아무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의 중국보다도 더 강력한, 지금도 사실은 중국보다도 더 강력해요. 일본의 어떤 그런 경제력이나 그런 기술력이라는 게. 그런 나라들조차도 미국이라는 커다란 어떤 강력한 헤게모니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좋다, 안 좋다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그냥 개인, 어떤 힘이 없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더욱이나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경제가 좋다, 나쁘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는 그것과 다르게, 우리 스스로가 삶을, 경제적인 것들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더욱더 두드러질 겁니다, 앞으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도 제가 그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직업에 대한 거거든요, 이 직업. 직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 직업의 세계라는 게 먹고 사는 생존의 의미였잖아요, 생존의 의미. 물론 중요합니다, 생존.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건 뭐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생존의 의미에서 좀 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전문직이었잖아요. 의사나 뭐 판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것들, 의사라든지 다 전통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죠. 그게. 또 그게 지배력이 강했고.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나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요. 다 지금 이런 1인 개인 방송을 찍으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무슨 별풍선 주고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대학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의사가 심지어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건강학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엔 그들의 어떤 지위가 많이 하락한 것 같으세요? 과거에 그 퓨리처라 그러나요? 그 신문 기자상 있잖아요. 그 신문에는 스포츠란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과거 영국에서 그 스포츠란을 그 퓨리처인가 풀리처인가 뭐그 사람이 만들려고 하니까 다들 반대했잖아요. 아, 무슨 신문에 어디 그런 천박한 스포츠가 실리냐. 우리 여기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실려야지. 지금 스포츠란이 없는 신문은 상상할 수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누군가 나를 뭔가 고용해주고, 누군가 나를 섭외해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뭐, 활용해주길 바라는 시대가 더 이상,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시대가 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업 문화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10년 후에는 인구절벽이라서 젊은 청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저절로 생길 거다. 그러니까 뭐 좀만 더 버티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정말 허망한 얘기죠. 그거는 지금의 만원이
10년 후에도 만 원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무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직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재로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을 해보면은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단지 수만 줄어 개 개체 수만 줄어듭니다. 개체 수만. 뭐 어떤 거 보니까 무슨 뭐 통계 무슨 뭐 관리사인가 뭐 통계 같은 거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인기 종목이래요. 그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그게 몇 명이나. 그 기계가 다 해주는 거 가지고 분석만 하는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는 기계가 다 하는 일을 갖다가 분석만 하는 직업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생겨날 직업이라는 것이고 뭐 사회복지사 같은 거 그런 게 앞으로 살아남는 직업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지 관련돼서 일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떤 사회복지사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유망 직종이라고, 미래의 직종이라고 유망한 직종은 아니죠, 그게. 그쵸? 지금 그냥 지금의 사회복지사를 인식하는 것과 그때 그 사회복지사를 인식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업도 감가상각이 되고요. 직업도 할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미래의 어떤 그런 경제라는 것들이, 그리고 미래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직업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의 의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돌아보니까, 아, 그때가 좋았어.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의 상태로 과거와 현재를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로. 지금의 1억이, 10년 전에도 1억이고, 10년 후에도 1억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고정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제 생각인데, 이제는 내가 직업을 창조해내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 내가. 내가 직업을 창조해낸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쟤뭐 하는 거야? 인세인, 정신 이상자.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 컴퓨터와 이 핸드 전화기와 이 모든 것들이요, 과거에는 다 정신 이상자라는 소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물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것들. 에디슨도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기에는. 정신병자였어요, 그냥. 산업혁명? 다 정신병자들이 한 겁니다, 정신병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교육이라는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병자들이 만들어낼 거예요, 앞으로 정신병자들이. 그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격하게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자영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영업들이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 이게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 구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지 예산 아무리,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 정말 대단한 위대한 나라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구군이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은, 빨리 시정해야 될걸 시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선진국들이, 일본이, 미국이, 유럽이 갔던 그 절차를 우리가 똑같이 밟아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르다예요. 나는 다르다.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는요,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에요. 버핏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투자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의 범주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이라는 건 상식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상식적인. 여러분들, 사람들이 공포에 내다 팔거나 버블이 왔을 때 탐욕에 물드는 게 정상적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죠. 하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일을 한게 아니라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혹은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죠? 정상적이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보통 사람이면서도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요. 잘못된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복지 예산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나 유럽들, 미국,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여러분들 복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에 지금 단카이 세대라는 전후 세대들 있잖아요. 버블 세대들. 그 버블 세대들의 입김 한마디로요.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들이 대량으로 그냥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연금을 다 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엄청난 복지 예산을 갖다 그 사람들이 다 뜯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왜냐, 자기들이 성장시킨 거 자기들이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성장시킨 거 자기들이 받아먹는 겁니다. 자기들이 성장시킨 걸 후세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본전까지 다 뜯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성장시키신 분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될수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고, 우파와 좌파와 싸우고 있고,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감가상각 해보면은 할인해보 디스카운트 하면은 지도 똑같은 거고요. 다 똑같아요. 이런 걸 자꾸 조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사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세계사적인 흐름. 그러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싸우는 것은 싸우는 대로 두고 제발 부탁이니까 이 방송을 듣는 이 몇몇 안 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앞으로 우리 성경에 7년 풍작, 7년 흉작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요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요셉의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뭐, 옛날에 성경책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7년 동안 풍작이 들고, 7년 동안 흉작이 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 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아직도 사람들의 머리는 제가 가만히 지금 소비를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요, 또 공항에 제가 자주 가잖아요, 공항을. 가면은요, 아직도 7년 흉작, 7년 풍작, 7년 풍년이 머릿속, DNA 속에 꽉차 있어서, 여전히 앞으로의 7년 흉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 자본시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와닿거든요, 이게. 아직도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못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맷돌 들고 강물에 뛰어드는 거랑 같은 겁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과거의 풍요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행위는요, 결국 자신을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지금은 앞으로 7년의 흉작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상승 이런 게 먹히질 않아요. 양적 완화도 이제부터 먹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도 놓쳤어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기 예전에 경제총리가 원체 똑똑하셔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를 놓쳤어요. 청와대에서 장난질 하느라고. 이건 정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보 같아서 그걸 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아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모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정치가들은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연예인이 인기 먹고 살죠? 정치가들은 표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말도 안 됐었던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레이건 같은 연예인들도 대통령 했던 거예요. 왜?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이 쓴 약을 줄까요? 고통스러운 것을 줄까요? 마찌니처럼 잠못 이루는 밤과 고통의 세월을 줄까요? 안 주죠. 왜요? 표 떨어지니까. 우리가 싫어하니까. 우리도 쓴걸 싫어하니까. 앞으로 그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초하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빨리 풍요의 세계를 버리시고,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익숙해져야 됩니다. 일본은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 철저하게 뼈저리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소비 주도형 나라가 아니에요. 공급 주도형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일본보다도 훨씬 못 미쳐요. 기술 수준, 모든 것들이 경제 수준 한참 못 미쳐요. 그런데 쇼핑은 일본으로 가요. 왠지 아세요? 일본이 더 싸요, 물가가. 그럼 일본의 질이 떨어지나요? 질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 무인양품이라고, 디자인 괜찮은 회사가 있는데, 그 일본 거죠?
예, 우리나라에 사는 것보다 일본 가서 사는 게 훨씬 싸요. 그래서 거기 싹쓸이해 옵니다. 중국 사람들, 일본, 우리나라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쇼핑하는 거더 좋아해요, 여러분들. 더 좋은 건 미국이겠죠? 왜요? 명품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이 더 싸겠죠. 왜 그럴까요? 돈은 우리가 더 없는데, 없는 사람이 돈은 더 쓰죠.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미 유통 마진 자체가요, 오랜 시간 동안 저성장을 겪어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유통 마진이요,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싸고 좋지 않으면 절대 안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비싸면서도 별로 안 좋아요.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품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자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할인하는 거 있죠? 그 할인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할인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떠리하는 거예요. 그냥 팔다 남은 거. 여러분들이 정말 사야 되는 것들은 할인 절대 안 합니다. 더 비싸게 받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산 쇠고기들 다 싸구려들이에요, 여러분들. 싸게 사시는 거지, 미국산이라서 싼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다 좋은 거 먹어요. 우린 싸구려 먹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산품들 다 비싸요, 여러분들. 비싼 거, 좋은 거, 좋은 건 싸게, 저렴하게 외국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싸게 먹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풍요의 시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그 풍요의 기준으로 물건을 공급해요. 근데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은요, 한참 지나면은요, 안 팔리기 때문에 더 좋게, 더 싸게 만들어내요. 바로 소비자 공급체제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시드머니도 만들어지고, 장기적인 어떤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주식은 여러분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전체 주가 지수를 보면은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맨날 제자리였어요. 예. 양적 완화 이후로 좀 주가가 모기지 좋고 이후로 한참 더디다가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그전까지는 어때요? 주가가 계속 내리막이었죠. 바닥에서 굴렀죠. 그거는 당연히 버블 경제 이후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개별 기업들을 한번 다 보세요. 저는 일본의 개별 기업들을 다 보거든요. 다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가 상승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을 만큼, 특히, 미국에 일하는 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장해온 것도 여러분들 빵 주식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한번 미국 주식 다 보십시오. 미국을 성장해온 게 미국 전체 지수인가, 아니면 몇 개의 기업인가를 한번 보세요.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개별 기업은 어때요? 개별 기업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왔고요. 앞으로 새로운 저성장 시대에 맞게 성장해 나갈 기업들은, 그리고 봉이 김선달식 기업들은 앞으로도 더욱 짱짱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가지고 갈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업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은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아마존이 지금 워렌 버핏도 아마존 투자했다면서요. 애플도 투자했다면서요. 그럼 왜 10년 전에 왜 투자 안 했어요, 그 사람?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예상했던 사람들. 어쩌다가 맞춘 겁니다. 한 수백 개 깔아놓고, 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한 100원씩 다 사면 되죠, 그러면. 그러면 그 중에 간 것만 얘기해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10년 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캠 피셔 같은 위대한 투자가들도 3년 이상 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3년 이상 보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1년 이상 보지 말라 그래요, 저는. 장기 투자라는 게 10년, 20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과정에서 내가 항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이지, 나한 주씩 가지고 10년, 20년 내다보고 갈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극도의 흉작을 여러분들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투자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투자를. 왜? 여러분들 자신은 능력이 없고 평범할지 모르겠지만, 기업은 그 와중에 더욱더 강력한 인재와 기술력을 더욱더 보강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아방가르드가 되지 못한다면은, 못하신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거 하지 뭐 하려고 주식 투자합니까? 그거 자체가 주식 투자죠, 그거 자체가.
그거에서 돈을 벌지 뭐 하려고 이거 무슨 복리주의니 뭐 이런 얘기 뭐 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베이직한 이유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투자한다는 것. 그게 자본주의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투자를 못한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스펙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별볼일 없는 곳에서, 그뭐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면서요. 그래서, 왕의 아들, 왕의 아들로 태어난 부처도 일부러 사문 출두해가지고 저기 그냥 바깥에 거지로 나간 거 아닙니까? 왜? 왜요? 거기에 가장 큰 의미와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긍지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작은, 지금 저도 지금 허브 같은 거, 무슨 바질이니, 무슨 뭐 루꼴라니, 아니면은 뭐, 로즈마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수나물도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거 키우고 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근데 씨를 뿌리면 그 정말, 야, 전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진짜 겨자씨만큼도 못한 완전히 바람에 훅불면 날아가는 그씨 있잖아요. 예. 그 씨가 고추씨 같은 거 보세요. 그것보다 더, 그것도 몇백 분의 1 작은 씨예요. 그냥 그 민들레 홀씨 같은 거 있잖아요. 훅 불면 날아가는 거. 그거 하나를 지금 뿌려놨는데 새싹이 똑같이 올라와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별볼일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긍지를 갖고 지금부터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볼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 나를 제대로 알면 돼요. 나의 기준을. 나의 기준을 제대로 없으니까 그거를 볼수 있는 안목조차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최소한의 나를 성장시키는 것을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끝없이 정진해 나가다 보면은 나보다 더 낮게 달려가는 사람, 우수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 돈이 투하가 되어야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좌절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더 나은 경제를 바라지 마세요. 지금의 정치인들이 더 낫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공약도 믿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치인들을 저도 선거를 한다면은 앞으로 선거를 한다면 이런 사람을 저는 뽑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의를 갖고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정치를 해나갈 것인지. 저는 거기다가, 뭐, 윤리적인 것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적당히만 해도 괜찮은데, 항상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너무 심해서 망가지더라고요. 너무, 너무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해서.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짓을 아니라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엉망인 짓들을 많이 해서, 나라를 거덜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기를 바라는 사람. 또 하나, 지금 많은 사람들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 자체가 뭐, 어리석고 무지하면은, 정치인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침뱉는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의 경제가 저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투자와 경제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불황에도 부자가 더 나오고요. 불황의 기회들이 더 싹트는 것이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소프트뱅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히타치, 그다음에 도요타, 닛산 이런 회사들이요. 엄청나게 체력 강화를 했어요. 비록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떨어지지만 과거의 어떤 영광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들이 기술 주도를 해 가면서 치고 올라올 걸 생각한다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이 30년 동안 얼마나 와신상담을 했을지가. 근데 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이 풍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앞으로의 시기를 겪을 겁니다. 왜? 우리라고 특별할 게 없는데 일본보다. 우리라고 30년, 잃어버린 30년 얻지 말란 법 있을까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30년 얻지 말란 법 없죠. 저는 잃어버린 30년이 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5년에서 10년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온다 하더라도 제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앞으로의 흉작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궁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체질 개선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 속이는 사람들의 주체는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속는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냥. 왜? 알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주변에 여기 몇몇 이웃들 아는 사람들하고요, 이 주식이라든지 이 자본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초등학생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시장, 2014년도 이후로 우리가 자본시장이 여러분들 수출시장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 넘어섰어요. 자본 수지 흑자가. 이 말은 뭐냐면 노동력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돈거래만도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본 유통에 대한 인식보다는 노동에 대한 가치 창출에 목을 맨다는 거죠. 노동은 신성하지만 그 노동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들한테 직업에 대한 정의를 각자 내리라고 했어요. 네이버에서 찾지 말고 각자. 그래서 각자 직업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으로 내가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만 앞으로 승산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앞으로를 기대할 게 없죠.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는, 저도 경제를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해봤지만 투자와 경제를 그렇게 뭐 연관성 있게 보지를 않습니다. 산업이 성장한다고 주식 투자자가 성공하고, 뭐 경제가 잘못된다고 주식 투자 실패하고, 뭐 채권 투자 실패하고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누군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위대한 사람들은 어때요? 바텀업 방식을 쓰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 경제 흐름을 위험 관리하는 수준에서 쓰는 것이지, 이 경제가 이러니까 투자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늘 바텀업 방식, 자산에 집중하는 일이고요.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전체 산업 동향을 제가 살펴보는 것은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측면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어떤 식으로든 공부해야 하고 이해해야 되고 자본시장을 여러분들이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수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의 세포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전체적인, 좋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따져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한국 자체예요. 대한민국 자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투자의 세계에서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다를 것 같고 전체 시장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의 맥락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치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처럼요. 이런 말들을 이해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렵고 먼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투자하실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5월 좋은 계절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